소율이 뭐 먹고 싶어? 나 에그이네드. 알았어. 그럼 우리가 아까 땄던 토마토 있지? 이걸로 그 요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매콤매콤해. 깨끗이 씻어왔거든? 간으로? 쟤도 좋지? 이렇게 작게 먹기 좋게 잘라서. 따님, 원래부터 이렇게 요리 잘했어요? 아니, 원래. 원래 청소하기랑 요리하기 귀찮아 했는데 촬영하니까 이렇게 모습 바뀐 거예요. 아,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소율이가 아가 때는 엄마가 다 했어. 엄청 열심히 했어, 소율이 먹이는 거는. 그래, 너가 잘 몰라서 그래. 이게 토마토랑 계란이 주가 되는 그런 요리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먹을 수도 있고 맛도 있고 피부에도 좋고 이래서 캠핑에서 대세인 요리죠. 이거 먹으면 안 돼. 야, 이제 계란만 넣으면 끝납니다. 아, 이거는 꼭 먹고 싶다. 진짜 맛있어요. 간단하고. 보기 좋다.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어머니, 이거 뭐예요? 배추김치예요? 아니, 오리 채소찜. 아주 부드럽고 아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몸에 좋은 요리야. 엄마가 오리 고기를 좋아하잖아. 아, 이렇게 찜으로 해가지고 먹는다고? 채소를, 배추를 밑에 까이고. 야채가 밑에 익어서 살짝 내려갔잖아. 부추만 얹으면 되겠네.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건데 잠깐만. 이게 살짝만 숨 죽으면. 배고프다. 자, 우리 이제 먹어볼까? 이거 엄마가 직접 까서 담은 고구마 쓴 김치야. 비타민 C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같은 거. 그러면 식이섬유도 많고 이래가지고 비타민도 많고 피부에 좋겠네. 피부 미용에도 이게 좋은 거지. 고구마 순. 저거 진짜 맛있는데, 고구마 순 김치. 사왔지. 이거는 맛있네. 살짝만 쭉쭉을 안 하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막 입혀서 맛있어. 토마토 맛이 참 맛있지. 이번에는 할머니 거 한번 먹어볼래? 말도 잘해 우리 고모. 항산화가 텔로미어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토마토도 그렇고 드신 음식들을 보면 항산화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텔로미어가 아주 호강을 한 날이네요. 맛있다.